완전히 만석에 난리도 아닙니다. 만석 버스를 타고 온천이 있어. 벳푸에 갔습니다. 역 앞에 항공실. 벳푸에서 가장 싼 숙소와 제일 저렴한 온천은 어땠을까요? 아, 너무 맛있어. 즐거웠던 맛의 경험까지. 일본 벳푸에서 가장 싼 숙소 여기서 자라고 지금 시작할게요. 아, 저기 다녀오다니. 유우다케 산에서 하산했습니다. 이제 다녀온 산이 되었습니다. 저 봉우리, 서쪽 봉우리. 벳푸행 버스를 타러 갔는데요. 무슨, 아,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평일인데 일본 사람들이 다 쉬나 봐요. 지금 이거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네. 지금 벳푸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오늘 벳푸에서 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캠핑장이 벳푸 시내에 있을 리가 만무하니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게 아침에 탔던 버스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다시 구불구불 유인산을 올라서 50분 동안 벳푸에 가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만석에 난리도 아닙니다. 전병주, 오늘 하루 종일 산 타서 몸이 너덜너덜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불쌍해. 아, 불쌍해. 버스에서 열심히 숙소를 구해보는데요. 없어? 숙소 없다고? 숙소가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알고 보니 벳푸 최대의 축제 기간이어서 숙소도 없고요. 가격도 비쌌습니다. 와, 끝까지 아무도 안 내려. 다 모든 사람 벳푸 가는 거야. 꽉 찬 채로. 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병준아. 자, 찍었습니다. 자, 벳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직 어디 가야 될지는 못 정했지만 일단은 벳푸에서 좀 살 것 좀 사고 회의도 좀 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벳푸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찾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숙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남녀가 따로 자는 도미토리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온센. 온센. 나이스. 안수지. 안수지 사마. And where are you from? Korea. 혹시 안수지 사마. 직접 전화해서 모든 예약을 해 주셨어요. 위치도 알려 주십니다. Go straight. This is bus roa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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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1 2 3. At the third signal. Turn lef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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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n yeah. Yeah, thank you. Okay. Excuse me. Do you know cheapest and delicious restaurant? Yes. 싸고 맛있는 식당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는 안 해주겠다. 나 지금 이분이랑 30분째. Okay. Very close. Yeah? When you go to the hotel, please check. Okay. Okay, okay, okay. 바로 앞에 식당도 추천받았습니다. Very kind. 벳푸의 은인과 기념사진 찰칵. 역시 벳푸. 온천이 있어. 역 앞에. 아, 이라쌤 맞지? 손 좀 닦아보세요. 옷이 따뜻해. 엄청 따뜻해요. 한번 필요한 염색 쓰고 갈까요, 우리? 아니요, 우리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좋은 또 온천입니다. 아, 온천이랬지? 네네, 갑시다. 자, 여기요. 여기입니다, 여기 벳푸역. 벳푸역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 야키도리 집 같아요. 네. 야키도리. 야키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셰프 초이스 5개 치킨 요거 8,500원짜리. 요거 하나 일단 먹겠습니다. 네. 얘 왜 이렇게 자세가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 치킨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라프트 비어는 4,000, 5,500 요 정도 합니다. 네. 프리미엄 몰트예요. 아, 산을 그렇게 하루 종일 타고 잘 데가 없어서.
버스에서 쫙 찾고 내려 찾았는데 결국에는 백부역에 인포메이션 센터에 분께서 한 30분을 뒤져서 제일 싼 숙소 도미토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까지가 여기가 축제 기간이라서 아예 숙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야끼도리 집도 추천을 해주셔서 와봤습니다. 아, 오늘 고생했어요. 잘 먹을 자격 있겠죠. 네. 일본은 맥주에 약하나? 아 진짜 맛있네. 약간 실크 같지 않아? 실크? 산토리인가? 이렇게 맛있다고? 프리미엄 몰트 산토리라는 건데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한 만 원 하지 않나요? 그래서 5,500원. 오! 네네. 와우. 이거 오늘 처음이 혼자 이거 해요. 이거를 네. 하는 건 처음이라고? 네. 아, 마음껏 하십시오. 아, 이거 많이 안 시켜요, 사람들이? 네. 아, 화이팅. 막 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알죠. 네. 열심히. 열심히. 아, 한국어 예. 열심히 공부하셨네.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공부했어요. 왜요? 네, 한국 좋아해서. 아. 왜 좋아하세요? 사람도 착하고 예쁘고 재밌고 진짜 좋아해요. BTS? BTS. 천천히. 사람도 착하고 예쁘고가 네. 왜 이렇게 좋냐. 저희가 일본 여행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저희가 만난 사람도 다 착하고 예뻤어요. 정말. 본인도 착하고 계세요. 여기 다 착하고 계세요. 네. 근데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집중하실 네, 것 같은데. 충분히, 자, 충분히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약간 한숨 쉬셨어 지금. 힘든 일이야. 이거 시키면 힘든 거지. 와 엄청나. 이거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한테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사세요? 네. 엄마 아빠의 가게예요 여기. 엄마? 민영 아빠가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집 딸이에요? 네. 알바가 아니었어. 후계자네 후계자. 후계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네. 저희 여기 유튜버인데 여기 유튜브 올려도 돼요? 네, 괜찮아요. 가게의 후계자지만 닭 손질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경준아, 네가 해. 재밌게요, 예. 제일 잘해. 자, 여기까지. 결국은 쭌에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팀이 건드려서 야,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와, 그럼 저는 좋아하는 껍데기 전기구이 통닭에 소울 트라우마 안 되면 소울. 아 너무 맛있어. 자 우.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그냥 간이 너무 좋아. 여기가 백부 최고의 맛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입맛이 너무 맛있어. 맛있지? 어, 뒤에 6시 되자마자 바로 만족했어. 어, 만족이다. 문명이 좋다. 여행 와서 너무 산에만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요새 와서 돈을 조금 쓰고 말이야. 드디어 야, 이거 진짜 야끼도리가 나왔습니다. 셰프 추천 5종입니다. 지금 내 제일 좋아하는 닭 껍질. 닭 껍질. 맛있네. 맛있네. 와, 맛있다. 역시 닭껍질 짱이야. 적당히 두툼하고 짭조름하고 껍질만 해. 기름짐. 신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다음에 저 이제 숙소로 들어갈 거니까 거의 지금 6시 45분인데 7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스. 나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되게 좋다. 커밍스. 와 미쳤구나.
나르시즘이야? 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숙소를 찾아서 갑니다. 베프타워가 그냥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온천 여관입니다. 온센야도 하마유나기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옛날식 너무 좋은데? 대박, 간수지 미쳤어. 저격탄. 안 좋다 같아. 대박, 안수지 너무 좋은 거 찾았어. 푸스파. 네, 쉬다 가세요. 여기 지금 백부에서 가장 싼 게스트하우스. 1인당 64,000원. 성수기여서 가장 비싼 가격이고요. 평소에는 만 원대 정도 합니다. 좋아. Information center. 아, 오케이. Okay. Wait a second. 영시간 9시. 체크아웃 아침 11시. 그리고 게스트위원 주방 24시간. 무료 커피 홍차. 와, 자전거 무료로 빌려줍니다. Here. Mm-hmm. And hot spring you can do this all night until 10 a.m. in the morning. Mm-hmm. And food bar outside. 307 다시 4입니다. 옛날식 그 뭐랄까 젠장 내가 볼 땐 이런 건물 눈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옛날식 여관이랄까 무슨 병원이랄까 왜냐면 이거 방화문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가 볼 때 병원이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난 307에 나는 307에 캐빈의 4번입니다. 가면 어떻게 해? 문 각자 열고 들어가요. 지금 여자 4명 도미토리인데요. 다들 지금 밖에 나가신 것 같고요. 이렇게 커튼을 칠 수가 있고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나도 나가야지. 온천이 있습니다. 몸무게 재는 게 있네요. 여기다가 자개찜 넣고 드라이어도 있고요. 거울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숙소에 있는 온천. 규모도 작고 아주 낡았지만 베프의 뜨거운 온천물은 산행의 피로를 풀기에 딱이었습니다. 시원하겠다. 도미토리 침대에는 각자 전기와 조명, 커튼이 있습니다. 매일 텐트 생활만 하던 제게는 이 따뜻한 공간이 정말 천국 같았어요. 꿀잠 잤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주방입니다. 네,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물이 있고 밥통도 있네요. 설마 해서 봤더니만 밥을 해놨습니다. 와, 냉장고가 있고요. 뭘 해먹을 수 있는 식기와 다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느 호스텔처럼 각자 요리를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식용유랑 토스트, 밥통, 전기, 밥통 이렇게 여기서 밤에 혼청들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어제 10시 반에 완전 기절했다가 숙면을 취하고 지금 일어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잠시 와서 놀다 가려고요. 커피 마셔야지. 와, 오랜만에 프리마 봅니다. 와, 2대2대2로 타먹겠습니다. 간만에 직접 타본 밀크커피. 모닝. 아, 처음으로 추워서 안 깨고 잤잖아. 그지? 어땠어? 이제 침대 상태나? 어우, 훌륭하죠. 이 정도면은. 그지? 여행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숙소죠. 나는 진짜 매트릭스, 나는 베개 높이가 너무 딱 좋은 거 같아. 진짜 가져가고 싶을 만큼. 그런 거를 따질 계제는 아예 아니고, 그냥 몸을 뉘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텐트도 안 치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내 몸을 뉘을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따뜻해서 좋았어요. 여자 방에서 대화가 한창입니다. 네. 야마모.
一歩ずつ歩けば頂上まで行けて、昨日私5時間山歩きをしました。ここが痛い。C'est vrai, vous avez raison. C'est une belle philosophie. Ah, ici, c'est un jeu pour les enfants. Ça, c'est un jeu pour les enfants. Il y a des livres de manga, des livres de voyage. Et hier, les enfants ont joué vraiment longtemps. Il y a des livres de la Terre. 여기서 보니까 이 총알로 이 총에다가 이 총알을 넣어서 저기 있는 걸 맞추는 거 엄청 재밌게 진짜 한참 놀더라고요. 일본 가족이 진짜 많고요.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희가 가장 준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준엄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장 지켜가고 있는 것은 영양제 시간입니다. 아침 비타민. 아침 비타민과 비타민과 뭐야? 어려운 거야. 네, 알겠습니다. 비타민 박사 전병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늘은 베프 지옥에 가겠습니다. 아, 쉬고 갑니다. 너무 좋아. 뭔들? 베프에서 가장 저렴한 원천. 아니 급하게 이제 베프에서 잡은 가장 저렴한 숙소였는데 아마 이보다 싼 데는 구할 수 없을 걸. 아 의외로 너무 잘 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게스트하우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여행자나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배낭 여행자나 젊은 친구들만 이용하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일본 가족들 되게 많던데? 가족이 너무 많고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을 위한 것도 되게 많고 밤늦게까지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어디 가나 지금 우리 캠핑장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되게 많아. 너 얼굴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어,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오늘 아침에도 또 온천을 한 아주 24,000원 뽕을 빼신 어저께도 그렇게 온천을 하고 오늘도 그렇게 온천을 하고 다시 온다면 여기 숙소가 어때요? 전 100% 일로 옵니다. 아... 아, 숙소를 누리고 싶으면 아니지. 여긴 숙소 누리고 싶으면 안 되는데 혼자 여행 오거나 아무튼 배낭여행 오면은 저렴하게 자고 재밌는 데 가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잠만 자고 아침 저녁으로 온천하고 베프에서 가장 싸게 온천할 수 있는 곳 강추. 네. 나는 강추. 맞아. 그래서 잘 있다가 갑니다. 저희는 일단 역으로 가서 이 가방, 이 업보를 내려놓고 오늘 베프를 조금 돌아다니고 다음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고고고! 시작인가요? 네. 오늘 하루의 시작. 네. 엄청 부었네, 정병준. 네. 네. 그래서 자꾸 자기 얼굴 가리는 거였어? 네. 눈이 안 떠져가지고. 어... 계란과자 드릴까요? 네. 계란과자다. 계란과자. 또. 냠냠냠냠. 계란과자. 하나만 더 주세요. 끄겠습니다. 최고의 온천 도시 베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더 유명하죠. 베프의 지옥 기행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